네, 이번에는 네. 궁합을 골라봐요. 네. 소녀시대. 맨날 궁합 거예요. 소녀시대가 이제 네. 이번 앨범을 냈죠? 네. 그래서 그런 겸에 이제 소녀시대의 수영씨와 네. 정경호씨 아시죠? 네네. 네. 알죠. 두 분이 되게 오래 만났는데 네, 네. 과연 결혼까지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두 분 궁합이 어떤지 그냥 제가 느껴지는 거는 이 두 분은요 뭔가를 하더라도 각자의 시간이 분명하게 필요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. 연애를 하더라도 그 남녀간에 있어서 그 시간 말고 이외에 내 각자의 시간 있죠. 개인 시간 그런 게 좀 필요하신 분들인데 두 분 다 그래요. 그리고 또 여자분이 성격적인 부분에서 좀 털털하고 좀 덜렁거리고 좀 느슨해 있고 할 때는 열심히 하는데 뭔가 그게 보여지는 게 없으면 좀 이렇게 풀어지는 성향 있죠. 그런 성향으로 보이는 남자분은 또 꼼꼼하고 세심하고 뭔가를 하나 했을 때는 맡았을 때는 그거에 좀 빠지는 성격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이걸 조금 섞어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연애를 하다 보니까 서로 부족하고 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거죠. 이분은 너무 타이트하고 여긴 너무 느슨해져 있고 근데 타이트할 때도 아니, 타이트하게 지내신 분은 느슨하게 좀 풀어져야 될 때도 숨을 쉬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면모가 서로 잘 맞고 그리고 정경호 씨 같은 경우를 느끼면 내 일을 뭔가 시작을 하고 드라마 촬영이라든가 영화 촬영이라든가 이런 촬영을 하면 그 면만 딱 보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이거를 기다려줄 수가 없는 여자면 굉장히 많이 서운하고 뭐 연예인들 항상 늘 하는 거 있죠. 서로 너무 바빠서 뭐 그래서 헤어졌어요 뭐 이런 거 있죠.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건데 수영이신 분 성격을 만나다 보니 이해해 줄 수 있는 거예요. 아 뭐 그럴 수 있지. 그럼 나는 혼자 그냥 놀면 돼요. 난 쉬면 돼. 약간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너무 잘 맞았기 때문에 장수 커플이 되지 않았나 싶고 거기에 비해 결혼 운이 조금 너무 느려요. 근데 나이를 생각을 하면 아마 빨리 결혼해야 되는 건 맞는데 오히려 이분들은 24시간 붙어있고 부부생활을 하면 서로한테 트러블적인 부분을 많이 느낄 거예요. 왜? 너무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는 동안에 내 생활을 하면 되는데 같이 붙어있는 중에 너무 많다 보니 그런 면에서 조금 트러블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이 두 분도 되게 신중하게 결혼이라는 거를 생각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 있어서 한 향후 3년 후 정도 빠르면 그나마 조금 빠르면 나이 때문에 뭐 이것저것 때문에 생각을 해서 결혼을 생각을 하시면서 3년 후가 될 것 같고요. 그러지 않으면 뭐 자손의 기운이라든가 이런 게 없진 않은데 지금 들어와 있지가 않아요. 근데 아기를 우리가 꼭 낳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장수 커플로 갈 수도 있는 분들이다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이 들어요.